아이치 인터내셔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황정민입니다. 아이치 인터내셔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윤아입니다. 저희 드라마 허쉬를 시청하시는 모든 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저희와 꼭 함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황정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윤아입니다. 허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서프라이즈를 준비했습니다. 네, 저희가 사전에 글로벌 팬분들의 질문을 받아봤는데요. 정말 많은 질문들이 도착했네요. 네, 그중 10분의 질문을 선정해서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선배님께서 첫 번째 질문에 답해 주시면 어떨까요? 아, 저부터요? 네. 좋습니다잉. 좋습니다잉. 팬네임 누엔티 간티 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허쉬를 찍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선 생각보다 이 슬픈 장면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물론 기자들의 얘기지만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어떤 현대인들의 고달픔이나 그 다음에 애환들이 분명히 담겨져 있는 내용이고 연기나 이런 거 할 때 되게 눈물이 많이 나고 슬픈 장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워낙에 작품 대본이 좋아서 아주 쉽게 잘 이렇게 확 붙어서 어렵지 않게 그런 장면들. 저는 팬네임 TARTYEON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지수 캐릭터로부터 배울 점이 있으셨나요? 그것은 무엇인가요? 지수 캐릭터에서 배울 점은 진실된 사람이라는 거, 열정 넘치는 그런 부분도 배울 점이 될 것 같습니다. 팬네임 JRACCON 님이 보내주셨는데 8년 만에 TV 시리즈 복귀 허쉬를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아, 있습니다. 처음에 대본 6개가 왔어요. 순식간에 읽었습니다. 읽고 너무 대본이 재밌었고 좋아서 2시간, 3시간 정도 읽고 바로 제가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만 읽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책을 너무너무 선물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바로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네. 네, 팬네임 DIANNURLIZTA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윤아 배우를 음식에 비유하자면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뭐가 있을까요? 제가 할까요? 네. 갈비찜. 갈비찜? 왜요? 보기에는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되게 한국 스타일이에요. 부수하고 풍부해요. 그리고 포용력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일단 갈비찜이 나오면 끝 아닙니까? 네, 그죠. 밥상에 갈비찜 잘 안 나오잖아요. 네. 와, 저는 갈비찜 같은 배우. 아주 진짜 마음에 들어요. 저 갈비찜 좋아해요. 저는 거기서 아마 대추가 되겠습니다. 아, 빨가니까. 쭈글쭈글 빨갈빨갈. 무슨 소리예요? 밥이 되면 밥이라도 되세요, 밥. 알겠습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RANIIRMDNTI 오랜만에 드라마로 복귀한 소감이 궁금합니다. 네, 꼭 드라마를 복귀하려고 했던 그런 이유는 없고요. 그냥 언니 저는 작품이 좋았습니다. 저는 연극도 뮤지컬도 영화도 드라마도 전 가리지 않습니다. 무조건 작품이 좋으면 무조건 합니다. 맞아요. 제가 느꼈던 이 작품들 중에 허쉬라는 작품이 제 눈에 들어왔고 제일 작품이 좋았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겁니다. 꼭 드라마라서 제가 안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팬네임 필리핀 유나 팬 커뮤니티에서 미식가인 것을 제외하고 이지수 캐릭터의 흥미로운 점은 무엇인가요? 지수는 미식가라기보다는 뭐 밥을 잘 챙겨 먹는 중요시하는 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지수가 굉장히 당차고 또 패기 넘치는 그런 캐릭터로 소개도 드리고 또 하이라이트 영상에서 보신 부분들도 그런 부분이 많으실 텐데 기본적으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비밀과 또 사연이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행동들이 다 이유가 있이 하는 행동입니다. 지수가 왜 저런 마음으로 한준혁을 바라보지? 왜 저런 태도로 대하지? 라는 그런 점들을 생각하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팬네임 IYOONALIM 분이 보내주셨는데요. 배우님도 허쉬의 주인공처럼 미식가이신가요? 우리 드라마가 음식 네, 드라마가 드라마. 아니에요. 소제목이 음식이 잠깐 나오긴 하지만 음식 드라마가 아니에요. 그냥 기자들이 생활 밀착형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밥벌이 라이프라고 해서 절대 미식가 아닙니다.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팬네임 MIYA54600님께서 연예부 기자로서 활동한다면 가장 인터뷰하고 싶은 연예인은 누구인가요? 황정민! 왜요? 에? 어? 기자로서 만나면은 또 어떨지 또 그런 것도 겪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 할 텐데 누구요? 만약 하라 그러면 볼 수 없는 사람을 해야지. 볼 수 없는 사람? 어. 누구 하고 싶으세요? 이순신 장군이랑. 연예인은 누구냐요? 연예인이 이순신 장군. 우리보다 더 유명한데. 농담이고요. 네. 아, 자, 넘어갈게요. 자, 팬네임 퇴퇴이. 퇴퇴이. 맞나요? 퇴퇴이. 얍. 허씨, 한준혁 캐릭터를 연기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물론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죠. 왜냐하면 이 한준혁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나약합니다. 하지만 그 나약함 안에 굉장히 강직하고 정직하고 올곧은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시청자들이 잘 표현이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지금도 고민하고 있어요. 쉽게 황정민이 보여지면 안 되는데 라는 게 늘 어려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팬네임 E-U-N-C-H-A-E 언더바 언더바 1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유나 배우님 헤어스타일을 허쉬컷으로 바꾼 건 드라마 제목이 허쉬이기 때문인가요? 너무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하세요. 허쉬를 하기 위해서 허쉬컷을 한 거냐고. 이 머리 이름이 허쉬컷이라고 하거든요. 허쉬 촬영을 왜 허쉬컷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아무튼 그럼, 이 커트의 이름이 허쉬컷이래요. 네. 그러면 그 이름을 지어낸 사람이 우리 작품을 보고 따라한 거 아닙니까? 아, 작품 아직 안 아직 안 했습니까? 네, 그래서 애초에 대본에서부터도 거의 커트머리 수준으로 짧은 머리의 지수 라고 쓰여 있었는데 너무나도 흔쾌히 저도 지수를 연기하기 위해서는 뭐 이 스타일이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에 머리를 잘랐습니다. 허쉬컷이 되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 질문이 오늘의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더 많은 질문에 답해드리고 싶었는데 아쉽네요. 네, 저희 답변이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 주신 많은 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아이치를 통해 방송되는 허쉬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본방사수도 잊지 말아주세요.